네, 이번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밥상 위에 최고의 식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발효식품을 먼저 으뜸으로 꼽게 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제가 최초 먹거리에서 기본에 관련되는 부분이 면역력과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네. 면역력 하게 되면은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이런 큰 튜브예요, 튜브. 후 불면 바람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어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네. 들어오는 대문이 장에 있습니다. 나쁜 물질이 그 대문을 통해서 우리 몸을 들게 되면 혈액을 타고서 금방 5분, 10분 만에 죽어버리겠죠. 네. 따라서 그 대문에 면역세포가 겹겹이 포줄을 서가지고 나쁜 녀석들 못 들어오게. 그래서 장의 면역세포가 거의 70 내지 80%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장 건강이 좋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장 건강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둘째,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장사를 초월할 정도 지독하다. 그리고 감기나 뭐 이런 게 걸리면 너무 오래 간다. 네.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거칠어진다. 결국 이제 장에 있는 그 우리 미생물들이라든지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뭔가 우리가 바깥에서 유익균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유익균을 넣어줘가지고 나쁜 균을 잡아먹어야 된다면. 자, 이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네.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두 사람의 장 건강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가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한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즉, 내 몸에 유익균의 숫자가 많으면 그때 먹었던 음식은 다 약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장에 만약에 유해균의 숫자가 더 많이 되었으면 그때 먹었던 음식은 다 독이 되어서 내 몸속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네. 그럼 바깥에서 유익균을 집어넣어주는 방법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아, 교수님 유산균. 네. 뭐, 요즘 너무 많이. 요즘 난리가 났어요. 네. 아, 우리나라 유산균 집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유산균은요, 상업적으로 19가지의 균 종류를 이렇게 몇 가지 섞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균들이 매우 약합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죽어버리고요. 위산이 pH가 2인데 위산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각 이제 회사마다 또 캡슐에 씌워가지고 뭐 장이 내려간다. 그래도 자꾸 죽으니까 이제 그 죽은 그 사균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상당히 많은 유산균 상업용 제품들은 사균이 많습니다. 근데 사균도 도움은 되는데 네. 문제는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유익균의 숫자를 우리 몸속에 늘려주는 데 가장 완벽한 식품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 가장 완벽한 식품입니다. 장내의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데는요. 걔들은요. 청국장균은요. 팔팔 끓여서 안 죽습니다. 김치 유산균도요. pH 2에 다 사라져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이제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 때도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김치 먹고 네. 우리 김치 먹어서 맞다. 네. 그거 당연한 경우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면역력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드시는 것이 좋다. 근데 좀 개선할 점은 좀 있어요. 발효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걸 생각하시잖아요. 네.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 그게 있죠. 그죠? 발효나 부패나 똑같이 미생물이나 효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네. 발효는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부패는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를 보면 아는데 비전문가는 일반인들 이게 발효인지 부패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콩을 발효하는 데도 보면 지플 이용하죠. 예. 지폐는 좋은 균만 있을까요? 나쁜 균도 같이 있을까요? 나쁜 균도 있겠죠. 같이 있죠. 그러면 예. 좋은 균은 발효, 나쁜 균은 부패를 시킨다면 매주 달아놓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검은 곰팡이, 예. 흰 곰팡이, 붉은 곰팡이 그게 다 저는 뭔지 다 알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발효도 있지만 부패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개선할 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가장 장 건강에 완벽한 식품입니다. 네. 따라서 면역력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단 시작을, 기본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김치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봉치미, 백김치, 불김치 그리고 이제 콩을 발효시킨 것들은
청국장, 된장인데 된장은 또 이제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좀 연하게 먹든지 아니면 청국장을 드시든지 네.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생청국장, 낫또 네. 그 일본 음식입니까? 우리 음식입니까? 그거 많이들 드시던데 저도 그거 즐겨 먹거든요. 네. 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청국장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발효 과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잡균 처리가 안 돼요. 잡균을 어떻게 컨트롤 못 하냐, 네. 발효 환경에서. 네. 일본은 저희들한테 이제 하여튼 이 발효 기술을 배워가가지고요. 좋은 균만 싹 뽑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균의 이름을 낫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 이게 균 이름인데 이게 그냥 제품 이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 사람의 특유의 그 과학적인 지식, 시스템화 하는 걸 가지고 온도, 습도, 시간 딱 맞춰가지고선 표준화 시켰어요. 네. 그리고는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됐거든요. 네, 네. 지금도 국내에서 이제 낫또라고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은 일본에서 낫또 균을 수입해 와가지고 한국에서 공을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존심도 좀 회복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콩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다 혐오식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의 발효 문화를 좀 바꿔서 네. 젊은 아이들,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우리 발효 음식을 만드는 운동을 네. 올해부터 이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저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도 이런 일에 좀 같이 동참을 네. 해서 아 좋네요. 어, 하셔서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 콩에 대한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네. 이걸로 인해서 대장암 환자 전 세계 나라 184개국 중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는 20대에서 40대까지 대장암 증가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나라 이 전통 발효식품을 네. 먹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리자. 예. 직접 자기가 담그는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또 뭐 얼마나 어렵냐. 된장 담그는 건 30분. 김치 담그는 건 30분. 30분 만에 다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남편이 다 할 수 있어요. 30분 만에 된장 담그고 김치 담글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콩과 관련 자격증을 또 많이 공부해서 따셨다면서요? 아, 자연치유를 원하시는 분들 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공부들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금과 물이 우리 건강 그 면역의 네. 기본이다라는 네. 거를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95% 정도의 우리의 면역계와 신경계를 네. 장에서 조절한다는 말씀으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장 그러면 우리는 뭐 먹어서 소화시키는 위장, 뭐 대변에 가까운 뭐 대장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몸의 건강 전체를 좌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면 네.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를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혹시 장뇌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이 제2의 뇌다! 네. 이런 말도 새기고 있죠. 아, 네. 유산균도 많이 먹고요. 네. 뇌식한 기자님하고 하니까 훨씬 수월해요. 네. 장을 제2의 뇌로 보는 근거들이 참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콜럼버스 대학의 마이클 거슨님이 굉장히 그 교수님이 유명하신데 뇌는 모든 신체의 운동 감각 등의 행위를 관여하지만 네. 이러한 뇌를 조정하는 것이 곧 장이다. 그래서 곧 장이 나의 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 장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이 저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장하고 뇌하고 하나라는 거죠. 네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뇌축이라는 거는 장과 뇌 사이에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장과 뇌 사이에 주요 이제 신경적 통신 경로를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담당을 해주는데 우리의 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섬유로서 우리 몸의 가장 긴 신경 중에 하나예요. 장은 우리 면역기관 중에 하나이지만 미생물과 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장내 축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뇌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거든요. 네. 근데 기자님은 세로토닌이라는 거 아시죠? 네. 세로토닌 성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기쁨을 열려고 네, 네, 네.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로토닌은 네. 95%가 장에서 나와요. 미안해. 몰랐어. 위장관의 EC세포라는 그 세포에서 네네. 주관을 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얘네들한테 세로토닌을 분비하라고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네. 배 아픈 애들도 있고 더부룩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네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인데 배가 아프고 또 과민성으로 설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장과 뇌가 하나라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전신을 주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놀랬던 게 사람의 세포는 30조개예요. 네. 근데 미생물의 세포는 38조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이 나인가 내가 나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대부분 그 미생물은 우리 대장에서 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내 미생물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생태계가 그 여러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네. 장내 미생물들도 다양한 균들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에서 생산되는 그 유익한 대사물질은 우리의 소화, 면역 그리고 신진대사 또 물론 신경 발달과 뇌까지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인간은 공생관계여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네. 또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유산균 신드롬이 일어서 영유아기 아이에게 도 유산균을 먹이기도 하고 임산부도 먹고 90살이 넘으신 제 친구 어머님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있는데 그럼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하고의 차이를 뭘까요? 정의를 내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유익균. 네. 네네. 우리에게 위로움을 주는. 네. 근데 그 중에 젖산과 초산 쪽을 담당하는 게 유산균이에요. 극히 일부분이고 네. 유산균은 우리 몸 안에 1% 정도 많아야 1%고 1% 미만인데 나그네균이에요. 잊으면 사라져요. 아.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학자들이 한두 가지의 유산균을 계속 먹지 마라. 네. 바꿔서 먹어라. 네네. 왜냐하면 미생물은 장내 다양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건강한 성인의 10% 정도가 이 장내 미생물이 400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고 어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100종 미만이래요. 그래서 장내 생태계의 미생물의 밸런스의 생태계를 조절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장내 미생물, 특히 뭐 유해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되나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와요. 면역계 쪽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 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토피, 그 루푸스, 그 크론병부터 또 비만, 당뇨, 알레르기, 천식, 그 또 치매, 자폐, 암. 자폐까지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어요. 어라. 근데 장 건강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그 장내 미생물에 관한 연구 논문은 7만 편 정도 돼요. 엄청 많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치매에 걸린 85세 된 남성분이 네.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 폐렴이 와서 그 항생제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폐렴은 좋아졌는데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장염이 온 거예요. 항생제가 안 듣는 거죠. 아하.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가 다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인지하고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채취해서 그 안에 장내 미생물을 이 환자에게 이식을 해줬어요. 아. 근데 이 이제 의사들은 장염을 낫기 위해서 한 건데 이분이 4개월 만에 치매 정상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머, 어머. 그러면서 굉장히 그동안 이제 그럴까라는 가설들이 실제 그렇다고 이제 증명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이지라는 그 세계적인 논문에도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유익균을 증가시켜줘서 자폐아를 고친다는 굉장히 많아요. 영역이 자폐 같은 뭐 심리, 뇌 건강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래서 그 장염이라든가 대장 쪽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장내 그 세균에 장 미생물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심리적으로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맞아, 게 저는 맞아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 그 세로토닌 호르몬을 장에서 만들듯이 미생물이 성격까지도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성격도요? 네, 그래서 영국에 우리 남편을 꼭 먹여야 되겠는데요. 네. 옥스퍼드 네. 대에서 그 카탈리나 존스 연구원하고 네. 그 교수님들이 네. 장내 미생물을 먹였을 때 이제 일반인들의 사회적 행동,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결국 그게 마인드 성격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태도로 이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미생물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이제 위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것들이 미생물이 먹어요. 네네. 네. 그래서 단세지방산이라는 뷰티리산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는 무엇의 먹이가 되냐면 우리 장 상피세포의 먹이가 돼요. 네. 그래서 장을 도톰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은 복합탄수화물을 A라는 미생물이 먹으면 네. 걔가 먹고 대사를 해놓은 거를 BC가 먹어요. BC가 먹으면 그거를 다시 D, E, F, G 그러니까 네. 피라미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스피루리나 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지만 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은 스피루리나를 먹고 대변을 보면 네. 대변이 파래요. 스피루리나는 세포막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장내 미생물이 걔를 흡수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애가 있는 사람은 황금변을 보는 거고 네네. 그거를 깨서 자기가 먹고 대사산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의 장을 가진 사람은 푸른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그래서 우리가 브로콜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브로콜리에 있는 항암 성분을 내가 섭취하려면 미생물이 걔를 해줘야만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장내 미생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천종식 박사님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유튜브를 검색해서 네, 보시면 네.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왜 싸우고 난리죠? 왜 그러냐면 네.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그 전통 거친 반찬을 많이 드셨어요. 시래기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통곡식들을. 근데 서구화된 식단으로 바뀌면서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바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슬로우 푸드를 먹을 여유가 별로 없죠. 대부분은 다 편의점에서 먹거나 비스켓으로 때우거나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생물의 그 다양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미생물의 먹이를 안 먹어주면 자기가 먹을 걸 아니까 우리의 장 점막과 점액을 뜯어먹어요. 그러면 장 점막이 얇아지면서 장 누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뇌 혈관 장벽을 뚫고 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해독하려면 간은 간대로 힘들고 뇌는 뇌도로 힘들고 그러면서 장 누수가 사실은 그래서 뭐 치매나 맞아. 파킨슨이나 뭐 이런 모든 병의 근원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장내 미생물을 좀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려면 일단 먹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단이 제일 중요할까요? 도정되지 않은 통곡물 껍질이 거친 이제 현미나 잡곡을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버섯 우엉, 연근, 브로콜리, 해조류, 시금치 그런 건 좋아요 이런 저는 청국장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식단을 짜셔서 식이섬유가 대장까지 내려가서 나도 행복하고 미생물도 행복한 이런 다이어트가 돼야 기분도 행복하고 피부도 반짝반짝하고 허리도 날씬하고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먹으면 뱃살이 많아요. 자꾸 두꺼워지는 거는 네. 장내 미생물만 해결해주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네.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 수칙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천종식 박사님이 이런 세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네. 식이섬유 많은 음식 챙겨 먹기. 요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두 종으로는 안 돼요. 최대한 많은. 왜냐면 얘네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애들인데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죠? 네. 나에게 맞는 천연 그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유익한 균을 찾아 먹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 항생제는 자제하는 거죠. 미생물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했고요. 오늘 또 함께 자리해 주시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쓸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쓸코TV 탐나는 일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쪽 분야를 2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에요. 항문외과 전문의 이미강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똥꼬거사 이미강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예, 예. 네, 항문외과 전문의예요. 항문외과를 찾는 환자분들, 예. 가장 많은 그 원인, 예. 가장 많이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항문의 고유 기능은 싸는 거잖아요. 네. 네. 똥 싸는 느낌이나 그 싸는 네. 거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거의 뭐 100%죠. 때로는 뭐 가려움증이나 통증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못 싸서 오시는 분들이 예, 좀 고통스러워하죠. 네. 잘 먹고 네. 잘 싸고 이래야지 네. 심신이 건강하고. 그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강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속에도 네. 잘 먹고 잘 쌉니까? 포함됐습니다. 아, 주로 임금님께 네. 하죠. 강령하십니까? 네. 잘 먹고 잘 싸는 거 같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임금님한테 강령하십니까는 임금 잘 먹고 잘 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럼 화장실을 잘 못 가는 분들 이걸 우리가 그냥 다 통칭해서 변비라고 그럽니까? 변비는 이제 똥 마렸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화장실을 가는 이유를 잘못된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잘못된 상식이죠. 우리가 똥을 싼다 이거를 똥마른 느낌을 해결한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똥을 싼다는 거는 똥마른 느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비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똥이 없이 똥마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가똥이라고 하는데 네. 타 방송사에서 가똥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 가짜 똥을 싸는 경우는 똥마른 느낌이 해결이 안 돼요. 직장에 똥이 없는데 똥마른 느낌만 오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분 내에 옷 벗고 똥 싸고 옷 입는 시간 다 빼서 3분 내에 일어나는 거 이거가 오히려 항문 건강에 좋고 본인의 컨디션에 좋다. 병을 더 키우는 것도 예방이 된다. 근데 아까 가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과민성 대장 증상 그런 건가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또 다르고요. 가짜는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부분 그 부분에 똥마림을 느끼는 똥마린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에 자극을 주면 우리 인체의 신경은 일신경, 일신호 전달 체계예요. 네. 그러니까 따뜻함을 느끼는 신경은 얼음을 대도 자극을 줘도 아 따뜻하다. 네. 네. 차가움을 느끼는 신경은 바늘을 찔러도 아야가 아니라 아 차갑다. 네. 똥마른 신경은 그 무어가 자극을 줘도 무조건 네. 똥마렸다. 그래서 대개는 직장에 200cc 정도의 볼륨의 똥의 압력이 자극을 줄 때 네. 똥마렵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내치액 덩어리가 그걸 누를 때도 똑같이 똥마른 느낌이 오고 내치액 덩어리면 치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치질의 종류죠. 그 다음에 암, 직장 하방에 암 덩어리가 누를 때도 똥이 누르는 똥마름과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략근이 약해져서 위에 장의 점막들이 흐느적거려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200cc 똥이 누르고 있으면 똑같이 똥마름 느낌입니다. 그럼 어쨌든 잔병감이 있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개운하지 않은 거. 그렇죠. 직장에 있는 똥을 비워버리면은 잔병감이 원래는 제로해야 되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똥 이후에 똥마름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다. 개운하지 않은 거. 뭔가 뒤가 성현치 않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예. 근데 변비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저 변을 보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이게 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비도 똥이 있어서 똥을 못 싸는 변비가 있고 네. 똥이 없는데 가똥이죠. 똥마림만 느끼는 변비가 있어요. 그 진짜 똥이 있는데 못 싸는 변비는 이제 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똥이 단단하고 굵어가지고 못 싸는 변비가 있고 너무 똥이 적어가지고 네. 똥마린 느낌만 줄 뿐 삐질삐질 똥이 나가는 네. 그런 변비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제 먹는 양이 100이다. 네. 근데 먹는 양 100 중에 60이 칼로리고 40이 섬유다. 이분이 먹는 양을 80으로 줄였어요. 네. 근데 칼로리는 똑같이 60을 먹고
섬유를 40에서 20으로 줄였다. 이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식사를 20으로 줄였으나 전혀 살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냥 이런 경우에는 똥이 나오는 게 절반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비가 오는 거예요. 똥이 뒤에서 미는 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똥이 아주 단단한 경우, 뭐 여러 가지 식생활에 뭉치는 그런 식사를 해가지고 똥이 단단한 경우도 덩어리가 커서 몰딩, 직장은 직행이 크고 항문은 좁기 때문에 굵은 변이 가는 항문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몰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네, 형체가 변형이 돼야 네. 되는데 단단하니까 변형이 안 돼서 못 나가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똥이 있어서 못 사는 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똥이 없는데 똥마른 느낌만 있어서 화장실에서 낑낑 힘쓰는 변비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소위 말하면 갑동이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변비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화장실 갔다 와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데 이게 한 2, 3일 돼도 안 나온다 이러면 변비 아니냐. 어떤 분은 괜찮다. 한 2, 3일에 한번 시원하게 누우면 되는 거지. 뭐 매일 넣어야 되냐 이래요. 네. 네. 뭐가 맞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 변의 횟수에 따라서 내가 불안한 심리가 네. 이제 작용하는 건데 변을 자주 본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3번까지는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변을 자주 못 보고 아주 띄엄띄엄 본다 하더라도 3일에 한 번까지는 정상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보는 것은 괜찮은데 네. 2번 이하로 보면은 우리는 횟수의 변비로 네. 보는 것이죠. 변비로 인해서 그러면 생기는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변비는 일단은 똥이 단단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똥마른데 가서 하면 안 나오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똥이 이 굵어가지고 잘 못 산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낑낑대고 힘을 쓰잖아요. 똥을 네. 쌀 때. 그래서 치질의 종류인 내치액, 치액이 굉장히 부어서 혈피가 몰리니까 부어서 그런 나중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고, 또 굵은 변이 빠져나가면서 항문을 찢고 나가니까 치질의 종류인 치열, 그렇죠? 통증과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대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 아까 질문 좋은 질문 하셨다고 네. 했던 다이어트를 하면서 적게 먹어서 뒤에서 미는 똥이 적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대개 3일 안에 항문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 일주 열흘씩 지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싼 똥은 10일 전에 먹은 똥인 거예요. 음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패되고 썩은 거가 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그게 이제 음식물 찍기가 썩으면서 독소가 나오잖아요. 이 독소의 자극에 의해서 장의 점막이 손상을 입는 거죠. 장의 손상이 많이 읽으면 장 누수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점막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점막 세포가 자꾸 회복되기 위해서 세포 분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세포 분열은 DNA의 유전자의 분열이 핵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암세포로 갈 확률이 있죠. 그래서 용종암 같은 게 생기고, 또는 독소가 그대로 혈중으로 흡수가 됐다. 이게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이제 뭐 검버섯, 기미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주근깨 이런 네. 변비가 안 오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방법이 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좀 이렇게 걷고 산책이라도 좀 한다라든지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변비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똥이 있어서 못 사는 변비와 가통으로 네. 나누면 네. 똥이 있어서 못 사는 변비,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면 3일 이래는 와요. 네. 3, 4일에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싸던 것을 하루 이틀에 한 번은 싸게 된다. 네. 두 번째는 변이 단단한 게 뭉치는 것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섬유, 그냥 흔히들 그 질문을 해요. 섬유가 뭐예요? 섬유질이 풍부한 거? 이렇게 묻는데 네. 의사들이 말한 통상적인 식이섬유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은 반찬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식 4찬, 일식 5찬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밥을 한 숟갈에서 2분의 1숟갈이나 3분의 1숟갈로 줄이는 거예요. 1회 먹는 양을 줄이고 반찬을 좀 싱겁게 해서 4번 집어먹는 것을 2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4번 먹고 한 쌀을 더 한다지. 그래서 반찬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부드러운 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섬유와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 어떤 분은 나 섬유 많이 먹었는데 변비가 왔어. 이런 경우에 그 옛말에 똥구멍이 찢어져 가난하다. 네, 맞아요. 그 쌀이 없고 곡식이 없어서 독색이 풀, 죽을 네. 써서 이파리에 있는 녹말 그걸 벗고 사는 그런 풀죽을 먹는 경우에는 수분 없어져 버리고 풀만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똥이 단단하게 뭉친다. 그래서 충분한 섬유, 식이섬유 플러스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풀떼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요즘에는 저 육류보다는 네. 그 채소 네. 이런 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채소를 우리가 풀떼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것만 많이 먹어서 변비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 배추, 뭐 김치, 네. 장아찌 뭐 해서 그래서 부드러운 섬유와 거친 섬유가 있는데 아. 부드러운 섬유는 많이 먹으면 좋죠. 뭐 상추나 배추 생잎 이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똥을 아주 어쩌면 그날 저녁에 막 설사하듯이 집에 가서 막 줄줄 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친 섬유라는 것은 소금에 곁들인 거, 절인 거. 그러면은 김치, 이제 또는 피라클 이런 것들은 거친 섬유에 들어가죠. 아,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수분이 빠져나가.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저 나무뿌리 캐먹고 이랬으니까 그 거친... 오히려 그거는 부드러운 섬유예요. 아. 뭐 연근, 무 이런 것들을 부드러운 섬유인데 아. 소금에 절이면은 아.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수분 함량이 적은 섬유를 우리가 거친 섬유다. 절인 채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거친 섬유.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서 네. 쫄쫄 굶다가 오늘 네. 뷔페 가는 날이니까 네. 저녁 한 끼 뷔페로 그냥 푸짐하게 먹어요. 네. 이런 건 확실히 잘못하면 속상할 수 있죠. 속상이 안 돼. 그거를 옛날 어른들은 무슨 뭐라고 하는데 뭐 사투리로는 짜고 났다고 그러는데 아 그렇죠 짜고 났다고 그러죠 네. 네. 너무 많이 너무 먹어요. 많이 먹었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많이 먹거나 또는 먹으려고 저녁에 많이 먹으려고 점심을 굶었거나 그럴 경우에 평소에 잘 안 먹던 걸 그런 경우에는 장을 싸고 있는 근육이 피로해 느끼거나 영양분이 안 들어와서 혈관이 피가 안 와서 힘이 없거나 또는 굶게 되면은 장관막으로 가는 혈행이 있잖아요. 그 혈행들도 기운이 없어요. 그 장이 축 처지고 얘네들이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사를 많이 했죠. 소화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 혈행도 안 좋고 장 움직이는 근육들도 지쳐있기 때문에 굶었으니까 지쳐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심을 굶지 마시고 ATP 생성이 돼야 관략근들이 움직이니까 세포 배터리 그래서 점심에 칼로리 섭취를 해야 되는데 건더기 있는 걸 먹게 되면 배불러 버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못 먹잖아. 그래서 칼로리는 섭취하되 양이 적은 사탕을 먹는 거죠. 사탕을 먹고 그 다음에 피에 볼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온음료를 마시는 거죠. 또 사탕과 이온음료를 점심 때 먹거나 요즘에는 그 쉐이크 한 컵 정도를 딱 마시고 네. 점심 때 마시고 그 다음에 이온음료 한 컵 정도 딱 마시고 좀 칼로리가 부족하다 보면 사탕 하나 정도 먹고 그럼 배는 부르지 않고 칼로리 수분과 충분히 섭취가 돼서 힘이 원기왕성해서 저녁 때 많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쫄쫄 굶지 마라. 아 그건 안 돼. 네. 그건 짜고 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간헐적 단식 요즘 하는 분들 많거든요. 물은 마셔야죠. 아, 간헐적 단식해도? 간헐적 단식을 해도 물과 비타민은 먹어줘야 돼요. 비타민. 소금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미네랄인데 네. 그것보다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13종 비타민, 10종 미네랄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드시면서 물 먹잖아요. 그러면 단식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있는 칼로리 수선 작업이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처럼 세포의 에너지 밸런스, 칼로리 네. 밸런스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에 좋죠. 그 변비인 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화장실에 앉았잖아요. 네. 낑낑거리고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좀 나온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등 쪽을 치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러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요걸 좀 이렇게 받치고. 무릎을 좀 받쳐서 네. 자세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자세를 잡아드려 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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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골반의 흉부 하강을 위해서 골반을 벌어줄 목적으로 무릎을 가지런히 앉아서 45도씩 벌리는 거예요. 이게 90도 정도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꿈치 끝을 무릎 끝에다 대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상체가 앞으로 왔죠. 자 회음부 하강 항문을 내려야 펴지잖아요. 회음부 하강을 해서 배꼽을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러면 이게 최다 각도를 펴진 거예요. 여기서 똥을 싸려고 끙 하고 힘주지 말고 끄만 해요. 끄 끄 하게 되면은 단전, 배꼽이 앞으로 배가 이렇게 밀려나오면서 아까 직장 치골 이 힘줄이 느슨해지니까 네. 꽉 잡고 있는 거, 이 목 잡고 있는 거가 펴지는 거예요. 네. 펴지게 돼서 이게 그 일자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직장에 있는 똥이 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똥 싸워놔서 피곤해. 네. 그래서 팔을 손가락을 이렇게 껴서 네. 팔을 안정감게 하면 상체가 이제 팔꿈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 힘이 빠져서 자세가 안정감 있어요. 아. 여기서 이러고 하면 머리로 힘이 몰리잖아요. 네.
이렇게 머리로 힘을 몰리면 일어날 때 어지러워. 그래서 머리로 힘이 안 몰리게 고개는 틉니다. 이 자세로 있으면 똥이 안 나오면은 변비. 이 자세에서 아까 볼펜을 떨어뜨렸다시피 직장을 비우는 게 똥 싸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1, 2부이면 직장의 똥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은 갓똥이다. 또는 똥이 단단해서 막힌 거예요. 근데 변비를 구분해 보기 위한 특별한 요법이 있어요? 네.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변비냐 아니냐 이것을 각자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똥과 갓똥을 구분하는데 제일 좋은 거가 3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쉽게 333이라고 제가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3은 3분 안에 똥을 싸고 일어난다. 안 나오면 그래도 그냥 일어난다. 두 번째 3은 3분간 좌욕을 한다. 그럼 거기에 이제 항문을 벌려야 똥을 싸잖아요. 네. 근육을 신경을 통해서 이완시켜서 항문을 벌려 똥을 싸는 거 있어요. 또는 이거 말고 3분간 좌욕을 하면 열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나는 똥을 안 싸고 했는데 그냥 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분간 좌욕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30분 정도 침대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분 딱 엎드리고 나니까 똥마는 게 없어졌어. 이건 갓똥인 거예요. 갓똥에서 내측 치질 때문에 현재 생겼든지 또는 관략근이 약해서 그 점막, 장, 직장의 점막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든지 이 두 가지 경우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리고 누워 있었는데도 또 똥 마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 가도 똥 싸죠. 30분 후에 가는 거예요.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안 나와. 그럼 또 두 가지. 직장 암이 있든지 똥이 단단하든지. 이 경우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똥이 단단한 경우는 손가락을 넣어서 그 똥을 쪼개서 손을 파내야 돼. 근데 항문 주변에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행해야 돼. 병원 가셔야 되겠네. 그렇죠. 암 있는 건 당연히 수술하든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이 변비도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그 명절 때 집에 갈 때 말이에요. 차 막히는데 그렇죠. 차 안에서 급똥 신호가 오는 거예요. 미칩니다.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나 몸 비비큐로 남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이 관략근이 내관략근과 유관략근 있잖아요. 내관략근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고 유관략근은 이 내관략근을 싸고 있는 겉의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케겔 운동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외관략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외관략근은 안타깝게도 20%밖에 일을 못하고 제일 오래 힘을 줘야 3분. 되게 짧으면 15초는 풀려버려요. 약한 분들은 그냥 똥을 10초, 15초 이상 못 참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관략근이 중요해요. 이게 80% 일을 말하는데 얘는 불수익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똥을 못 참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급똥은 무릎똥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가 직장이고 밑에가 이제 항문이 있으면 직장 항문 연결 부위에 똥 마른 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200cc 정도의 똥이 채워진 압력이 되면은 이 똥 마른 신경이 자극을 딱 받죠. 그냥 관략근들이 순간적으로 살짝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서 똥이 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자극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판단을. 그러면은 이제 자극이 바로 온다. 그럼 뭐겠어요? 액체죠. 그런 경우는 유관략근을 꽉 조여서 위로 팍 올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참 기다려 내려오는 게 없어. 그럼 뭐예요? 기체죠. 그때는 조금 더 벌려서 내보내. 이게 반기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고체예요. 이 시간 타임이나 이 느낌은 이제 살아오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한 살, 두 살, 세 살 먹으면서 이 또알레 트레이닝이라고 배변 그 훈련을 통해서 감각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액체인 경우에 조이면 이 유관략근이 이 조이는 것이 길이가 3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3분 정도 차 막히는 거 막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빨리 운전수와 조수가 바꿔야 돼. 자리를 바꿔서 이 항문의 유관략근의 3분 이상을 조이기가 힘드니까 쉬었다 조였다 쉬었다 조였다 하기 위해서는 유관략근을 보조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을 조여야 돼. 대개 이걸 가르쳐주면은 무릎을 꼬이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무릎을 꼬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를 꼬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꼬아. 완전히 허벅지. 완전히 엎어야 되네. 꼰 다음에 아까 직장 항문가에서
상체가 뒤로 갈수록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더 접는 거. 아, 이건 뒤로 접게.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항문에 힘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항문에 꽉 오므라지죠. 네. 자기 동물이 항문이 쪼이잖아요. 네. 이러고 있으면 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수석에 의자를 조수석에 의자를 최대한 눕히고 네. 거꾸로 엎드리는 거야. 아. 조수석에 거꾸로 엎드려서 이러고 있고 머리 바지를 껴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네. 뭐 한 20분, 30분 있어도 똥이 안 나와. 아. 똥이 안 나와.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급동일 때는 우리가 참아야 되지만 네. 평소에 신호가 왔는데 아이들 경우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냥 화장실 가기 민망하고 네. 친구들이 또 놀릴까봐 네. 그렇게 참고 여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참는 능력도 좋아. 네. 그죠? 어른보다 이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집에 와서 굳이 싸요. 네. 근데 또 그게 어느 타이밍을 놓치면 네.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이 육안약관은 깍점이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올려서 이 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똥을 자꾸 참으면 이게 자꾸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릴 때마다 수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니까 200이 180, 170, 150, 100으로 줄면서 똥이 단단해지죠. 근데 위에서 똥이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붙으면서 단단해지니까 이게 굵고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똥구멍이 찢어지든지 아니면 손으로 파내할 정도로 못 사는 거예요. 네. 그 외에 저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뭐라고 그럴까? 과민성. 과민성.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만 하면 화장실 가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에, 일종의 급동이죠. 하루에 두세 번씩 가는 분이 예.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닌 건데. 그거를 좀 줄이려면은 그 자극 정도를 좀 낮추면 돼요. 병원 가야 됩니까? 그러면? 병원 갈 필요는 없고요. 그 민감도 좀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게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자극적 음식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극을 좀 줄일 목적으로 유산균제, 요즘에 예, 분말 유산균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유산균들을 먹게 되면은 이 자극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도 가스트로콜 리플렉스 그 반응이 좀 죽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멋있고 진행도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방송이 많으시잖아. 네. 근데 방송 시작 10분 전에 야, 저 그런 경험 있어요. 있죠. 생방 네. 중에 미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방. 네. 네. 이 방송 있기 전날, 네. 그다음에 방송 있기 한 시간 전 이때 먹는 게 중요해요. 이때 장 운동을 자극하는 걸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고추, 후추, 겨자. 카레, 코코아, 커피. 고추는 매운 걸 다 총칭하는 거고 후추는 소스를 다 총칭해요. 양념갈비라든지 햄버거 소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냉면에도 뭐 치는 거 있잖아요. 네. 겨자. 네. 회 먹을 때 간장에 치는 네. 겨자. 네. 그 다음에 카레 노랗게 알죠. 네. 그 다음에 예, 커피. 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네. 카페인 그냥 다. 네. 특정 음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마시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죠. 그 제일로 피해야 될 것이 떡볶이 같은 거. 자극성. 네, 양념갈비 같은 거.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뭘 많이 집어먹거나 싸먹잖아요. 네. 그런 거. 이런 것들도 손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서 장에서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싸먹든지 아니면은 장갑, 비닐장갑 끼고 싸먹겠습니다. 오늘 항문외과 전문의 이미강 원장님 모시고 아 죽겠는데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 민망한 거시기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대신 여쭤보고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